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쇼핑을 책임져 드리고 있는 쇼핑 디렉터 짱구 대디고요. 오늘은 제가 저번에 한번 무신사 코트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띠딘! 떠오르는 가성비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 구경을 할 예정이고, 보시기 전에 저 한 번씩 감사합니다. 엥. 높은 가격 순으로 봅시다. 높은 가격 순으로 보면서 일단은 굉장히 고무적인 게 뭐다? 높은 가격 순으로 봐도 제일 비싼 게 149,000원이라는 게 도메스틱 좀 아우터들이 굉장히 비싼 데 반해서 시작가가 제일 비싼 고가가 149,000원이라는 거는 조금 이례적이죠? 아주 훌륭해요. 학생분들한테 아주 훌륭하죠?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은 요거는 캐시미어 뭐 더블 코트? 원단은 똑같은 것 같은데 더블이라서 2만원 더 비싼가 봐. 왜냐면은 더블이면 이만큼 그 원단 양이 더 들어가거든? 무난해 보입니다. 이것도 그냥 무난해 보여요. 그냥 진짜 무난한데? 라펠도 너무 촌스럽게 크지 않고 적당한 크기의 라펠에다가 포켓은 이렇게 그냥 뚜껑 따서 들어간 것 같은데? 그냥 일반 코트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포켓이고 그냥 무난해요. 이것도 그냥 저번에는 제가 싱글 추천해드렸는데 더블 필요하신 분들은 더블 사도 상관없을 것 같아. 이번에 새로 뜬 라인 같고요. 후디드 라이트 다운 재킷 블랙.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다운 자켓 있잖아, 이런 거는 전형적으로 코트라던가 그런 아우터 이너로 입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긴팔 입는 거를 안 좋아해. 그리고 굳이 긴팔을 살 거라면은 후드 안 달려있는 게 나아요. 후드 달려있으면은 코디가 웬만하면은 마이너스거든? 여러분들 일반 입는 캐주얼 룩에는 시보리가 이런 애매연처럼 돼있는 것도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이런 거, 차라리 이렇게 목이 올라와 있거나 이렇게 그냥 목이 올라와 있는 패딩, 아니면은 아예 이렇게 파여있는 게 훨씬 나아요. 난 이게 제일 나아 보이는데, 이렇게 그냥 라이트 다운 있잖아요, 유니클로에서도 파는 거, 그런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다 잘려서 나오는 게 훨씬 나. 코트라던가 아우터 같은 거 코디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뭐 여기 이런 거 달려 나오고 여기 이렇게 달려 나오고 그런다고 코디가 플러스가 되지 않거든? 오히려 깔끔한 남친룩 그런 데에는 코디를 더 망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깔끔하게 파여있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V넥 있으면 V넥이 훨씬 더 좋고 많이 파여있을수록 좋아요. 46,000원이면은 유니클로가 얼마지? 한번 유니클로랑 비교를 해보자. 조끼 49,000원, 기간 한정 들어가서 49,000원이거든? 원래 한 그럼 59,000원이겠죠? 긴팔 79,000원. 아, 싸긴 진짜 싸다. 기본템이 가격이 너무 싼데? 만원, 2만원 기본적으로 낮고, 그리고 무신사가 또 좋은 게 보면은 쿠폰도 사용이 가능하고 적립금 이런 게 다 되잖아요. 그래서 유니클로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어서 좋긴 하지. 요렇게 앞에 막혀 있는 거는 좀 아메카지 입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거면은 조끼도 뭐다? 그냥 이렇게 파여있는 걸로 사요. 파여있는 게 좋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U로 되어 있는 것보다 V로 되어 있어서 코트 같은 거 입었을 때 옷깃을 여미면은 저는 숏패딩을 안 보이는 걸 더 선호해서 이게 좀 아쉽네요. 이게 V로 빠지는 게 아니라 U로 빠져서 여기 패딩 그것들이 보이는 게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사람들이 또 이것도 엄청 많이 물어보던데 한번 다 볼게요. 테이퍼드 밴딩 크롭 슬랙스. 제가 들은 게 무신사 밴딩 슬랙스가 가성비는 좋은데 보풀이 좀 많이 난다고 들어서 좀 그거 한번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 코듀로이 셔츠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 근데 진짜 딱 그거다. 이거 무신사 스탠다드를 그런 식으로 부르거든? 무니클로라고? 딱 그 느낌이긴 하다. 이것도 그냥 유니클로에서 스탠다드로 맨날 뽑는 셔츠잖아요. 이것도 유니클로 가면 있어요. 가격이 얼마? 지금 25,000원. 유니클로는 얼마죠? 코듀로이 셔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메리트가 크진 않다. 왜냐면은 유니클로는 매장 오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다 입어보고 살 수도 있고 뭐 기간 한정 세일 그런 거 들어가면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어서 뭐 요거는 컬러가 다양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핑크라던가 좀 전형적으로 트렌디한 컬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가격이 2,000원밖에 안 싸서 그렇게 엄청 큰 메리트는 딱히 없는 것 같아. 와이드 슬랙스 블랙, 이게 이번에 나왔다는 거지? 무난한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와이드 느낌 하나도 안 들어요. 와이드 느낌은 안 들고 그냥 레귤러 같아. 와이드 같은 느낌은 안 들고 레귤러 느낌이 들어서 본인이 조금 허벅대다, 허벅지 뚱뚱하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본 크롭 슬랙스는 슬림해가지고 여러분들 입으면 다 허벅지 끼고 종아리 끼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허벅대 분들, 좀 뚱뚱한 분들, 그런 분들 입으면 될 것 같고, 전혀 와이드 핏은 아닙니다. 그냥 레귤러 핏 정도? 옥스퍼드 화이트 셔츠? 23,000원? 근데 제가 무신사 스탠다드의 전 상품을 사본 게 아니라서 제대로 얘기는 못 해드리는데, 이 옥스퍼드 셔츠 같은 경우는 유니클로가 진짜 괜찮아. 저도 한창 옥스퍼드 셔츠 입고 다닐 때는 유니클로만 입었거든? 그 정도로 유니클로가 괜찮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굳이 여기서 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목도리 귀엽다. 15,000원인 것 같고, 목도리 귀여운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목도리 컨텐츠 할 때 넣을 것 같아요. 이거 귀엽다. 패딩 목도리인 것 같고, 아무튼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데요? 15,000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무신사 스탠다드 상품을 쭉 봤고, 일단 굉장히 어떤 느낌이냐면 유니클로 비슷해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 유니클로인데 지금 현 시즌에 트렌디한 뭐 코트라던가 코트의 그냥 기본 실루엣 있잖아요. 기본 실루엣에 유니클로 없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유니클로에 없는 좀 트렌디한 컬러들? 그런 것들이 좀 섞여 있어서, 아, 나는 좀 기본을 원하는데 유니클로 정도의 퀄리티를 원한다. 근데 좀 뭔가 유니클로에 없는 실루엣? 없는 컬러?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고, 가격대도 제일 비싼 게 한 14만원? 15만원 울 캐시 코트가 그 정도라서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